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자, 이곳 LA 시장이 비인간적이고 매우 부끄럽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LA 가세티 LA 시장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번 발표는 역사의 어두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LA 지역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가세티 시장은 또한 이번 발표가 이민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시도이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법적 권리를 상기시킴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위협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